이긴 내가 이긴 거다. 내가 일부러 천천히 뛴 거거든. 어쨌든 내가 이겼으니까 나무 그늘은 내 자리야. 그래, 난 졌으니까 땡볕에서 땀이라 뻘뻘 흘리지 뭐. 농담이야 농담. 더운데 그늘로 들어와. 진짜? 군수님이 명당은 나눠 쓰는 거랬어. 그래야 복 받는다고. 고마워. 명당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영탑사다. 영탑사면 옛날부터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줬다는 약사열의 기도도량 아니야? 맞아. 영탑사는 신라의 도선국사가 창건했는데 고려 때 보조국사가 사찰 안에 5층 석탑을 세우고 이름을 영탑사라고 지었지. 영탑사는 천년 고찰답게 고려시대의 탑과 불상 그리고 다양한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동 비로자나불 삼존 좌상은 가치가 어찌나 뛰어난지 몇 번이나 일본에게 도둑맞을 뻔했다니까. 진짜? 아, 궁금해. 빨리 영탑사로 출발하자. 좋아.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영탑사로 고고. 조선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젊은 시절 왕가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세력을 얻지 못해 세도가들의 멸시를 받았죠. 언젠가 권력을 잡아 너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다. 권력을 잡지 못한 게 아버지 묘자리 때문이라고 생각한 이하응은 아버지 묘를 명당으로 옮기기 위해 풍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풍수책은 뭐 하러 보십니까? 아버님의 묘를 이장할 생각이요. 조상 묘가 좋아야 후손이 잘 되는 법이긴 하지요. 그러지 말고 지관 정만인을 만나보세요.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지관이니까요. 당장 그를 만나겠소. 묘를 이장할 명당이라. 2대에 걸쳐 임금이 나오는 자리와 만대에 걸쳐 영화를 누리는 자리. 어느 곳을 택하시겠습니까? 그야 임금이 나오는 명당이지. 이를 어쩌나. 그 명당을 가야사가 차지하고 있으니. 지관 정만인이 말하는 가야사는 백제시대에 세워진 대가람이었습니다. 안타깝군. 이 명당을 사찰이 차지하고 있다니.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응? 방법이라뇨? 저 절을 없애면 되지 않겠나? 그날 밤, 이하응은 아무도 없는 밤 가야사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 아버지 남연군 이구의 묘를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가야사는 불타고 이렇게 종만 남았군요. 이 종을 영탑사로 가져갑시다. 그렇게 불타버린 가야사의 범종은 영탑사에 안치되어 지금까지 꺾이지 않는 불심을 전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하응은 어떻게 됐어? 지관 말대로라면 왕이 둘만 나오고 끝난다는 거잖아. 맞아. 이하응의 아들이랑 손자까지 왕이 되고 조선이 없어져 버렸거든. 아... 자, 범종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다음 절따라 전설따라는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뤄진다는 여기. 유리광전? 맞아. 유리광전이란 글씨는 8살 아이가 쓴 건데 글씨를 쓸 수 있었던 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어떤 소원이 이루어진 건데? 궁금하지? 그럼 바로 유리광전 이야기로 떠나보자고. 절따라 전설따라 고고! 고려 말, 무학대사는 전국을 돌며 사찰터를 찾아다니다 이곳 상왕산까지 오게 되었는데. 아니, 저건! 무학대사 눈앞에
금빛 찬란한 커다란 바위가 떡하니 서 있었죠. 심상치 않은 바위야. 이 바위에 불상을 새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무학대사는 그 즉시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며 바위에 불상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불상을 영탑사 유리광전에 모시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씨 부인이 유리광전에 와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탑사의 약사 여래님은 평생 한 번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들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부디 대를 이을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마침내 이씨 부인은 소원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이 8살 되던 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유리광전이라는 글씨를 남기게 되었답니다.